안녕하세요. 다큐멘터리 노란문 세기말 시네필 다이어리를 감독한 이영래입니다. 이 영화는 1991년에 아무도 모르게 생겨났다가 역시 아무도 모르게 몇년 뒤에 사라진 작은 영화 동아리 노란문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요. 이 영화의 관전 포인트는 두 가지입니다. 노란문의 멤버였던 봉준호 감독이 30년 동안 꽁꽁 숨겨왔던 진짜 데뷔작의 실체를 여러분의 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것. 그리고 또 하나는 영화를 미치도록 만들고 싶었지만 그 방법은 알지 못했던 세기말 시네필들이 지금은 상상도 할수 없는 방식으로 영화를 공부했던 그 허당기 넘치는 에피소드들을 통해서 재미와 감동을 느낄 수 있다는 점입니다. 영화를 좋아했던 30년 전 젊은이들의 이야기를 영화를 사랑하는 부산국제영화제 관객분들과 함께 볼수 있게 돼서 정말 기쁘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. 감사합니다.